지난 4월 호주 시드니의 한 교회. 미사를 집전하는 주교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흉기로 공격합니다. 올해 16살인 범인은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하다 테러리스트가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After consideration of all the material, I declared that it was a terrorist incident. 또 사건 동영상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호주 당국이 게시물 차단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청소년의 SNS 피해를 고민해오던 호주 정부가 16살 미만 SNS 사용 금지라는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The safety and mental health of our young people has to be a priority. And my government will do all that we can to protect our young Australians. 부모가 허락해도 안 되고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SNS 기업에겐 벌금이 부과됩니다. 호주의 16살 미만 SNS 사용 금지법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됩니다. 국가 차원의 조치로는 세계 첫 사례입니다. 프랑스에선 SNS에 유해한 콘텐츠 때문에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시도했다며 유가족들이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Stop à TikTok, stop à tous ces contenus nocifs, stop à ces algorithmes qui enferment nos enfants pour certains dans l'horreur.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살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했고 뉴욕주에선 알고리즘을 통한 게시물 추천을 차단했습니다. 영국에선 13살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드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한 소식입니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10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불안, 우울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인 NHS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은 10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은 초기 연구 결과 16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의 약 60%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불안과 우울증의 높은 비율과 소셜미디어 접속 시간 사이에 선형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었는데요. 많이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왓츠앱, 또 유튜브 순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운동과 수면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잠시 휴대전화를 놓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의 이면이었습니다.